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취득 후기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1급 실기 취득 후기 영상이므로 제 필기 공부 방법과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저는 2021년 1월 한달 동안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아 약 140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고, 2021년 1월 말과 2월 초에 개정판 시험을 총 3번 응시했고,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든총 비용은 필기 접수비 19,000원, 실기 접수비 1회 22,200원이고, 총 3회 응시에 66,600원, 실기 강의비 8만원, 자격증 신청비 5,900원 해서 총 17만 1,500원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기 공부 방법과 취득 후기 들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대학생이고요. 자격 공부 당시 대학생으로 복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시일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어요. 웬만해선 비용 안 들이고 독학으로 공부하는 성격인데, 그렇게 어려운 컴활 1급 실기 과정이고, 또제 기본 베이스는 엑셀은 데이터를 활용해 평균값이나 더하기 뺄셈, 이 정도 간단한 수식만 계산할 줄 알았고, 엑세스는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는 아예 노베이스 상태였어요. 그래서 독학으로 하기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합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인터넷 강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컴활계에서 유명한 유동균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정규 과정을 수강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당시 2021년 1월에는 이 과정 수강료가 8만 원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8만 5천 원으로 인상됐더라고요. 이렇게 수강료 변동이 있었고, 강의는 IT 버팀목 사이트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과정은 정규 과정과 단기 과정 총두 가지가 있는데, 단기는 이론 강의 없이 바로 실전 연습 문제 풀이로 들어가 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고, 정규 과정은 당시 3주 프로그램으로 3주 안에 이론과 실전 연습 문제 풀이를 익힐 수 있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3주 프로그램이라고 3주만 수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주 안에 시험에 필요한 과정을 계획해주고 권장해주는 그런 권장 계획표?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 연량에 따라 3주보다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3주 이상 걸려도 됩니다. 단 수강 기간은 60일이고 1회 무료로 수강 기간이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제가 수강했던 강의의 정보를 소개해 주려다 보니 이렇게 전달하게 됐네요. 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IT 버팀목 사이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달의 기간 동안 약 140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이 화면은 포레스트라는 스터디 앱인데, 타이머를 설정해 타이머에 맞춘 시간 동안 폰을 쓰지 않고 공부를 하면 나무가 심어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앱이에요. 저는 1월 첫째 주에는 19시간 4분, 4분은 뭐지? 둘째 주에는 13시간, 셋째 주에는 47시간 8분, 넷째 주에는 46시간 30분,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13시간 30분, 그리고 시험을 응시한 후에는 놀았네요. 보시기와 같이 공부 초기 첫째 주, 둘째 주는 주 1회 정도 쉬고, 그 뒤로 시험 응시하기 전까지는 매일 공부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약 140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IT 버팀목 사이트에서 수강할 수 있는 유동균 선생님의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정규 과정을 수강했어요. 저는 공부할 때 핵심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알고 난 후에 문제 풀이나 심화 과정에 적용하는 그런 공부 방식을 선호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이론부터 습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규 과정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론 필요 없고 문제 풀이 방법을 습득을 해 시험을 빨리 보고 끝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단기 과정을 수강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규 과정을 수강을 해 3주 동안 제공받은 권장 계획표 순서로 강의를 수강하였고, 계획표 과정에 포함된 총 7회분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 뒤로는 약 2주 동안 풀이한 7회분의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시간을 재며 혼자서 두번 정도 반복해 모의고사 속 내용을 확실히 공부하려고 했고,
오답 풀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풀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강의를 다시 들으며 풀이 방식을 확실히 공부했어요. 공부한 자료는 IT 버팀목에서 강의를 위해 창작된 교환이어서 공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헷갈리거나 실수가 있는 부분은 잘 보이는 펜으로 강조를 하고 수식을 반복해서 작성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답노트를 만들어 작성하고 그렇게 문제를 혼자서 확실히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모의고사 8회를 응시하였는데 엑셀 계산 문제 3번을 못 풀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작성한 오답노트를 펴 어느 부분의 수식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강의를 틀어서 풀이 방식을 차근차근 따라해보고 그 안 된 부분을 오답노트에 다시 한번 적고 그리고 다음날 혼자서 못 푼 문제들을 모아서 다시 시험 보고 이날에도 또 안 돼. 그러면 오답노트에 적어두고 또그 다음날 다시 응시하고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반복했어요. 그러다 시험날이 와서는 최종적으로 제작된 오답노트를 출력해 반복해 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토막 상설이라고 실제 시험장에서 나온 최신 문제와 문제풀이 영상이 업데이트되는데 그 문제 시험 전에 꼭 풀어보시고 풀이 방식 꼭꼭 습득하시고 가는 거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서 엑셀 매크로 작성 문제에서 상설 토막 강의에서 본 문제 그대로 출제되었어요. 정말 문제풀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하는 1급 실기에서 내가 그대로 풀었던 문제가 나온 것은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유동균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상설 토막 문제 꼭 풀어보시고 시험 응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두번 시험을 응시했어요. 수원상공회의소와 안산상공회의소 모두 주변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버스로 이동했고 시험장 환경은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다만 수원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대기실 바로 옆에 위치했는데 화장실 문이 없고 복도로 꺾어서 들어가는 구조로 개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들리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화장실은 아래층에서 미리 갔다 오시고 시험 대기실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대기하실 때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다른 상공회의소는 모르겠는데 이두 상공회의소에서는 가까이 위치해 있는 분들부터 체온 측정하시고 들여보내시더라고요. 체온 측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먼저 측정할수록 내가 응시할 컴퓨터 환경을 점검할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셔서 대기실 앞쪽에 앉아 계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시험장에 입실하면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개인 컴퓨터 환경을 점검하실 수 있는데 이때 컴퓨터 환경을 잘 점검하셔야 해요. 먼저 외부 데이터 가져올 파일 위치를 확실히 파악해 주세요. 엑셀과 액세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다른데 보통 엑셀 같은 경우에는 C 드라이브의 OA 파일, XX는 DB 파일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 서식 지정에 사용되는 자동 서식과 매크로 만들 때 필수적인 기능인 개발 도구 탭을 리본에 추가하셔야 해요. 이게 초기화된 프로그램은 초기 상태로 돌아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마법사에서 최근 사용 함수 목록 확인하셔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식을 잘못 써서 오류가 생기는 등 처음부터 컴퓨터가 리셋돼 시험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니 컨트롤 S나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 저장 틈틈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위에 데이터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아닌 부분에 스페이스바를 눌러 공백을 만들거나 아예 데이터를 바꾸거나 이렇게 데이터 손상 시 감점 및 실격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준비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촬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직접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두서없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험 접수하실 때 3일 연속해서 접수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3일을 접수했는데 첫 번째 시험은 1월 29일, 두 번째 시험은 2월 2일, 세 번째 시험은 2월 3일 이렇게 약간의 텀을 두고 1차 시험과 2차, 3차 시험을 텀을 두고 접수를 했어요.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연습 시험 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응시했었는데, 시험 응시한 직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멘붕이 조금 왔었어요. 당연히 시간은 부족했었고, 모품 문제만 해도 엑셀에서 두 문제, 엑세스에서도 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품 문제도 있었고, 시간 당연히 못 지켰고. 그래서 메모장에 내가 부족한 부분 바로 시험 응시하자마자 적고, 그리고 2월 2일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모의고사를 다시 또 풀이하고, 그렇게 두 번째 시험을 응시하게 됐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시간도 남고 모든 문제 다풀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합격이다 약간 확정하고, 세 번째 시험도 가벼운 마음으로 응시하였는데, 세 번째 시험도 시간 남고 다풀수 있었어요. 아, 합격이다 이러고 이제 결과가 나기까지 2주, 2, 3주 정도 기다렸는데, 두 번째 시험은 합격하고, 첫 번째는 당연히 떨어지고, 세 번째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약간 운빨도 필요한 시험인 것 같아서 최소 3일은 접수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또